간단한 인물 분석, 성격 있는 방송 사팔레베의 여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 대표입니다. 아리랑님, 김미숙님, 엘라티비 스페너님, 김민수님, 김종월님, 모정현님, 이영민님, 에세이김님, 현숙님, 바오스페너님 반갑습니다. 야당이 최상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했다고 합니다. 다행이죠. 그래서 조국 혁신당의 이 조국 그 당대표가 최상병 특검 지금 처리 안 하면 미제 사건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조국의 이런 행보를 볼 때는 이 누군가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밀게 되면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집안에서 누군가가 뭐 어머니나 아버지가 뭘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했어도 그중에 막내 하나가 튀어나와서 난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계속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그게 계속 걸립니다. 그렇죠? 그게 계속 생각에 남습니다. 그렇듯이 조국이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잘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듭니다. 뭐 저게 최상병 특검도 마찬가지고 다른 뭐 이태원 특별법도 마찬가지고 진작을 했어야 될 것이 좀 늦었는데 뭐 선거 때문에 늦었다 칩시다. 그럼 늦었다 쳐도 어떤 이런 부분에서 민주당이 조금 뭡니까 여유를 가지고 느긋하게 이렇게 한 것도 많은데 이 조국 혁신당이 나오고 나서 조금 더 약간 적극적으로 바뀌지 않았나. 물론 뭐 저쪽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우스님 맞습니다. 조국이 이렇게 자기 할 말 다 하고 하니까 조국이 하고자 하는데 이 국민들의 눈높이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뭐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이제는 이렇게 이제 수두르지 않으면요 도태되거든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당대표가 똑똑하고 아무리 뭐 원내대표가 똑똑하다 치더라도 만약에 치더라도 이렇게 느그적거리고 있으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음엔 이제 전부 조국을 밀게 되겠죠. 이런 부분은 눈치 안 보겠습니까? 우리가 댓글을 봐도 이 뭡니까 댓글러들이 얼마나 설쳤습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설쳐 요즘은 조용합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댓글러 이야기하고 나서부터 댓글이 싹 사라졌어요 실제로. 그런데 이런 댓글러들이 작업자들이 하는 것들입니다 실제로. 아무나 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선거를 많이 해본 사람들이 댓글러들이 많죠. 조국은 댓글러가 없습니다. 왜 조국을 칭찬하거나 찬양하는 이런 댓글은 없단 말이에요. 저한테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런데 조국의 이야기를 할 때는 그냥 차분하게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듯한 이런 댓글을 남기지 뭐 조국이 좋다 찬양하는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치꾼들을 찬양하는 이런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팬덤 정치도 버려야 되고요. 스스로의 실력으로 앞으로 나아가야지 누구의 힘을 빌리겠다 이런 부분 는 좀 버려야 됩니다. 정치꾼들은요. 꾼이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정치꾼들은 그런 팬덤 정치에 이런 매몰되지 말고 좀 이렇게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분 이야기 먼저 가볍게 하고 오늘 본 주제는 조국 당대표입니다. 조국 당대표의 운명과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이 어느 시점에서는 이제 입장 차이가 확실하게 달라지고 시기가 다가올 텐데 그것을 좀 미리 저희가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사님 인간이라는 게 다 비슷해요. 이 생각하는 것과 이런 것들이 거의 비슷한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당당하고 사업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고 또 뭐 기업기도 매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휘청휘청하고 집안이 아버지가 내려앉게 되면 그 자녀가 생각하는 그 기준점이 많이 떨어지겠죠. 아버지에 대한 것. 아버지의 이 기준점이 약간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누구나. 이 권력도 마찬가지지만은 내가 그렇게 믿던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권력 체계와 또 이런 문제가 되고 또 어떻게 보면 권력이 뭡니까? 어떻게 보면 떨어질 이런 상황에서는 누구도 함부로 들어붙지 않겠죠. 지금 아마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게 한동훈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한동훈은 좀 뭐랄까요. 이미 국민의 내리에서 아마 사라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지만은 또 나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산이 어떻게든 3년을 버티려면 그 H의 손이 필요한 것 같긴 하고요. 뭐 어차피 아바타 노릇을 할 것이긴 한데요. 그 한동훈의 어떤 그 앞으로의 행보를 예측해 볼 수 있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네, 이 이야기는 김은국 씨가 섭섭하다는 이야기에 직접 전화를 걸어서 못 챙겨서 죄송하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동훈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동훈은 어떤 성격입니까? 자, 이 우리가 어떤 상대와 이야기할 때 겁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겁을 가지고.
근데 아 저거 뭡니까 저기 저 예를 들어서 저런 사람과 통화한다는 이 자체는 찌질한 사람이지. 왜냐하면 진짜 누구한테 큰 대가리한테 딱 전화해가지고 나 이렇다 네가 좀 정리를 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가 전화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같은 급일 수밖에 같은 급이에요 이것은요 같은 급이에요. 제가 볼 때는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자신감 결여에서 나온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좀 뭐랄까요? 당당하게 있으면 뭡니까? 좀 당당하게 내가 살아있으면 그 사람이 이런 이야기 합니까? 못 챙기니 챙기니 이런 말 합니까? 맛이 갔으니까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맛이 갔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저 사람이 뭐 어떤 당당한 모습을 보였거나 하면은 또 그녀들도 봐주는데 불구하고 저렇게 전화까지 챙겼다는 것은 그만큼 하급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이런 정도의 태도 가지고는 그 뭐 당대표가 되든 또 어떤 직위에 오르든 결국은 눈치만 보는 사람 아닙니까?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죠. 아, 참 H는요 사람을 키울 때 잘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람을 키울 때 우리가 자녀들 보면 그냥 듬뿍듬뿍 나와서 그냥 키우시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면요 사주 딱 보면 어떻다 뭐 이렇다 참 말을 못하지만 가슴 아픈 것도 많아요. 또 어떤 아이들은 또 뭐 태길한 이런 아이들 딱 보면 아 너무 부럽다 내가 태길했지만 너무 부럽다 할 때도 많아요 사실은요 너무 부럽다 그런데 어떤데 이 태길했는데 그런데 사주가 엉망이면 아 이거 뭐라 그러지 이거 뭐라 그러지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최악의 명리학 구조를 본다면 어떻게 보면 조금 전에 이야기한 H입니다 여러분들 최악의 구조예요 이것은 최악의 인간이 안 되는 최악의 구조예요. 그 구조와 비슷한 게 바로 누구예요? 철수예요, 여러분들. 그럼 철수와 더 비슷한 게 누구냐? 이낙연이에요. 그 이낙연과 거의 더 비슷하게 행동을 하는 게 누구냐? 원희룡이에요. 그럼 이것은 어떻게 보면요. 또 이 원희룡과 더 비슷한 사람이 누구냐? 깡통이에요. 네, 맞아요. 깡통과 또 비슷하게 또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그 반대로 이기적인 사람이 누구냐? 미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 자체가 사람을 쓴 사람들을 보면 엉망진창, 개판, 오분전이에요. 좋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물론 민주당이 할 말 많지만은 하지 않을게요, 지금. 네. 그러니까 사람을 잘 써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대표님,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일반인들이 명리학을 배우지 않은 이상은 이분들이 왜 그렇게 대표님이 생각하는 그런 인물이냐라고 했을 때 학교 좋은 데 나왔지, 그리고 또 검사했지, 그리고 또 뭐 국회의원도 했지, 모두 했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줘야 될까요? 일반인 봤을 때 아, 저 정도면 잘 나간 사람들 아니냐, 근데 왜 그렇게 평가하시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개그맨 스승만이 어떻겠습니까? 자기가 저격해놓고 내가 당분간 참겠다 이랬습니다. 그럼 서승만이 왜 그런지 아세요? 서승만의 운이요. 윗사람을 저격하는 운이 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윗사람을 저격하는데 이걸 자기 합류하는 거 나는 당연한 걸 했다. 하지만은 저 뭡니까 기자회견할 때는 저 얼굴 색깔을 볼 때는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자기의 행동도 문제가 있지만은 상대를 나쁘게 봤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조국을. 그래서 인간이라는 게 여러분들 물론 뭐 국회의원도 하고 똑똑한 사람이죠. 그까지 올라갔다는 자체가 똑똑하지. 노력했거나 또 아니면 누구의 또 뭐 받아서 힘을 받아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은 그 사람의 기본 성향은 다 그 변하지 않는다. 이래 봅니다. 한동훈 하는 꼴 보십시오. 그게 일반인이라면 일종의 이름 없는 국회의원이 그랬다면 여러분들 찍어주겠습니까? 절대 찍어줄 수 없죠. 그 사람의 행동이나 패턴에서 그 사람의 인간성이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아무리 서울대에 나왔고 국회의원이 되었건 하거나 제가 어떻게 보면 이 대표에 대해 정확하게 말씀드리잖아요. 저 사람은 안 한다. 한다 할 필요가 그냥 지금 이번에 열받아서 저렇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네. 이 좀 이렇게 뭡니까 정치인은 정치인의 언어가 있고요. 또 정치인은요. 정치인은 답게 행동해야 됩니다. 정치 국민을 위해 생각해야 되는데 자기 이걸 생각한다 이런 것들은요. 벌써 눈에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리학 구조에서 보면은 쓰레기들 엄청 많습니다. 실제로. 네. 그래서 가족 중에 또는 그 한 10명 중에 한 두세 명 정도는 이게 이런 구조가 있게 마련인데요. 맞아요. 네. 이분들의 가장 큰 특징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가족 중이라든지 뭐 가까운 사람들이 이런 구조가 있다면은 이 사람들의 특징이 누군가의 본인보다 잘 나가는 사람한테라든지 빨대 꼽는 게 문제예요. 결혼하면은 배우자한테 빨대 꼽고 또
엄마한테 빨대 굽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말씀드리기 일반인이다. 예를 들어서 H가 일반인인데 여러분들 배우자라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반인인데 여러분들 배우자라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실래요? 듣고 살겠어요? 못 듣고 삽니다. 여러분 저거 못 듣고 진짜 변덕을 어떻게 하라고. 집안 손 하나 가딱 안 하면 그냥 다 어지러 놓고 다 치우라고 그냥 할 건데 옆에서 그대로 놔두고 물도 없나 뭣도 없나 누워서 그렇게 안 될 텐데 괜찮겠어요 여러분들?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그거는 돈만 있으면은 뭐 사람 쓰면 되니까 사람 쓰면 되는 그게 아니라 같이 살아도 사람의 속을 자꾸 이렇게 긁다 보니까 뒤집습니다.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사람을 아주 그냥 열받게 만들거든요. 그걸 견디기 힘듭니다 일반인들은. 그분의 부인이 일하면서 그게 밝은 얼굴이었습니까? 어떤 얼굴이었습니까? 웃긴 하지만 그게 눈이 웃습니까? 웃지 않잖아. 사실은 결혼 생활이 그 불편하면요 세상사 만사가 불편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쉬운 게 같이 살아보면 압니다. 살아보면 그 사람이 누군가 알아요. 그런데 저런 분들하고 같이 살게 되면 결국은 같이 독해지는 수밖에 없어요. 같이 살려면. 근데 그 여성은 안 보겠지 그냥 나오겠지. 조금 이성적인 사람은 사회적으로는 이제 헤어질 수는 없으니까 내부적으로는 서로 안 보는 게 속이 편하겠죠. 아십니다. 지금 이제 깡통을 보더라도 알 수 있잖아요. 저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 거예요? 지저분하고 더러워서 어떻게 살아? 여러분 어떻게 살아? 맨날 바람 술 먹고 저렇게 하는데 누가 같이 살 수 있어? 우리나라가 지금 비정상적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모든 것들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제대로 된 사람 같으면 저렇게 행동하지 않죠. 대통령으로서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비상금까지 다 빼다가 자기의 관절을 짓겠다고 또 비상금 다 빼다가 또 대통령실을 만들겠다고 저것은 정신 나간 사람이지. 그렇잖아요. 기본적으로 생각해도. 예? 그래서 아까 중요한 이슈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계속적으로 국민들한테 귀가 따가울 정도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2023년대 외교 예산보다 두 배나 지출했습니다. 승인된 거 이외에 두 배 지출할 이유가 그러니까 뭐 있습니까? 나라 돈을 그냥 펑펑 자기 재미로 쓰고 다니는 거지 대접받으려고 쓰고 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저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납세자들이 한 푼도 모아갖고 다 준 걸 갖다 자기 마음대로 써버린 이런 것들이 저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믿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겠습니까? 그래서 대표님이 아까 그 같은 부류의 인물이라고 얘기해 준 사람이 이런 사람들 특징이 내 돈도 내 돈, 네 돈도 배우자 돈도 내 돈, 부모 돈도 내 돈, 자식 돈도 내 돈. 그러니까 이게 다 내 거라고 생각하는 개념에서 세금도 내 돈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데 아니 이런 걸 모르고 찍어놓고 정치에 관심 안 두는 분들도 꽤 많았습니다. 또 제일 위험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더 위험한 사람이 말없이 있는 사람. 맞아요. 이거는 진짜 진상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제 말 잘 들으세요. 말할 때 안 하고 참고 가만히 이렇게 눈치 보고 있다. 요거는 그 속이 뭐가 들었는지 몰라. 근데 전 알아. 알지만은 여러분한테 이야기, 툭툭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알아들으시나 모르겠지만은 정말 조심해야 될 사람입니다.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 자기 작업 다 하면서 불러놓고 작업 다 하면서 그들은 점잖게 안 말하는 이런 것들이 정말 무서워. 그것들은 진짜 뭐랄까요. 끌어내려야 돼요.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게 더 무서워요. 이런 사람들 보이잖아. 동훈이나 이런 사람 다 보이잖아. 눈에 우리 눈앞에 다 보이죠. 보이죠. 보이지 않는 이런 것들은요. 정말 작업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작업자들이. 제가 왜 댓글로 이야기하겠어요. 작업자니까 댓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작업자니까 댓글을 해요. 조국은 들어오면요. 댓글 쓸 때 되게 순수하게 썼습니다. 난 이래서 이래서 조국을 좋아한다. 오 대박. 그건 좋아. 그런데 조국에 대해서 욕하고 이런 사람들은 뭐 뭘 끌어들이고 이렇게 욕하잖아요. 뭐 알고 끌어들이는 건지 모르고 끌어들이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욕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어요. 말하는 것들이 딱 시스템이 돼 있고 나는 몇 년간 오랫동안 밴드 구독 취소합니다. 구독 취소합니다. 처음 본 분인데. 구독 취소합니다. 구독 취소합니다. 따라라는 거잖아. 나 구독자 너 나가니까 너 나가. 이 뜻이잖아. 요런 것들, 요 작업자들의 특징이거든요. 요런 것들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글성을 딱 보면은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썼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작업자가 누구냐? 생각해 보세요. 네.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저한테 작업하는 사람은 조국이 미워서 작업하는 거겠지. 제가 조국의 뭐 적극적인 뭐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추앙 아닌 사람도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수놈은 일하겠네 싶어서 좋아하는 거지. 사실도 싫어하는 사람인데 제가 뭘 좋다고 그 사람한테 가서 조국이 좋다고 이렇게 하게 등도 달고 이렇게 하겠어요. 며칠 전에 오뉴암에 그 등을 큰 등을 달았습니다.
조국의 등을 달았어요. 네, 앞으로를 위해서. 앞으로 대응 등을 달았습니다. 그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조국의 등을 큰 걸 하나 달았습니다. 여러분들이 10만 원씩 보낸 걸 합해서 100만 원. 뭐 저도 조금 못해서 그게 하나 달았어요. 참고만 하시고요. 저는 왜냐하면 원효함이라는 게 원효대사잖아요. 그 원효대사에서 그 뭡니까? 원효대사가 대사가 있던 곳이에요. 그 원효함이. 그 원효함에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들 가셔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예산에 있습니다. 예산에 있습니다. 그 원효함에 그 스님이 되게 좋으신 분이 있습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예산 원효함입니다. 네. 네, 오늘 백 선생님 안 들어오셨네요. 네. 네, 백 선생님이 그 가까운 근거리에 있어서 그 자주 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충남 예산에 있습니다. 거기가 올라가는 길이 그 경치가 좀 좋고 그 꼭 그렇게 언덕도 가파르지 않고 그 저 사찰을 꾸미기 위해서 오랫동안 그 스님께서 정말 혼자서 그냥 혼자 혼자인데 그 제가 기가 엄청 좋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그 갔을 때는 어마어마한 길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다니고 했는데 요즘 시간 없어 못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 시험 칠 때나 또는 뭡니까 그거 할 때 여행 다 갈 때 예산 원효함이라고 나옵니다. 그 가셔서 그 앉아 계시면 돼요. 꼭 스님 안 만나도 돼요. 스님은 그냥 자그마한 그 뭡니까 비구니 스님인데 엄청 깨끗하신 분이에요. 주변에 항상 청소하고 깨끗합니다. 한번 가시면 저 꼭대기 중간에 있는데요. 굉장히 절이 예뻐요. 가보시기 바랍니다. 예. 어, 스님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세요? 네, 쌈딱님은 쌈딱. 어디서 오신 분이세요? 네, 아, 맞습니다. 대칠이 원효함입니다. 그 스님이 또 가면 맛있는 거 해줄 겁니다. 그래서 네? 해주시면 안 되는데. 아, 예. 네. 괜히 스님께 또 부담드리는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자, 한동훈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하고 마치도록 요 내용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당대회가 미뤄질 만큼 이 한동훈을 뭐 당대표를 시키느냐 이렇게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저번에 총선 끝나고 나면 백수 될 거라고 했는데 결국은 백수가 됐고요. 국회 열리자마자 이제 한동훈 특검법이 나올 거고 이것도 민주당에서 이제 협조를 할 것으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최상병 특검, 이태원 특별법 하고 나서 김건희와 한동훈 요 특검법에 대해서 좀 탄력이 붙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그거예요, 대표님. 발의하면 뭐하냐. 계속 거부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이 굉장히 기회예요. 탄핵이라는 것은 저 사람이 워낙 자리를 많이 깔아놨기 때문에 탄핵이란 탄자를 꺼내지도 못하게 하겠지만은 탄핵을 한다는 가정하에 탄핵이 안 돼, 사실 어려워. 그렇지만은 알고 있어, 제가. 탄핵을 한다는 가정하에 그런 내릴 생각을 해야지. 이걸 하지도 않고 그냥 법안만 계속 던진다든지 이런 것들도 문제가 있다. 정말 싸우고자 하는 의지 이런 게 없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몸조심하게 돼 있어. 내가 다치면 안 되니까 내가 안 다치는 한 내에서 어떤 일을 하잖아. 누구나 인간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 뭡니까 옥죄듯이 이렇게 딱 이렇게 해가지고 뭡니까 당대표가 나가다 보니까 꼼짝도 못하게 놨잖아. 그럼 당대표가 다른 사람을 바뀌어서 새로운 당대표가 나가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본인이 그걸 한 번 더 하겠다면 또 꽉 족쇄가 체인 상태에서 또 당대표를 한다는 이 자체는 뭘 의미하죠? 자기가 그걸 유지하겠다는 거잖아. 안 싸우겠다는 것도 돼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무튼 저는 에피셜입니다. 여러분들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론조사에서는 대권 차기 대권 선호도가 호감도인가? 1위가 이 대표님이고 2위가 한동훈이고 그 다음에 3위가 조국 당대표입니다. 믿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여조가 얼마나 허술한지 알겠죠. 한동훈 씨는 지금 백수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일반인인데 불구하고 무슨 또 그런 여론조사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진표 의장이 안 그래도 가뜩이나 그 SNS 활동하시는 거 보면은 거의 뭐 노는 분위기예요. 정말 이게 정치인이 맞나? 이럴 정도로 너무 이게 좀 그랬습니다. 완전히 흐트러진 모습이 많이 목격이 되었는데 이번에 민주당에서 얘기를 했죠. 이번에 해외 못 나가지 말고 이거 진행해라 해서 결국은 압력에 못 이겨서 이번에 통과를 시켰습니다. 또 그 이분 지금 부의장이었는데 결국은 국회 본회의에 그 사의만을 제출해서 통과가 돼서 이제 이분도 아무것도 아닌 이제 일반인으로 돌아갔죠. 아직은 국회의원. 저한테 물어보지. 여기까지 할게요. 네. 네, 이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죠. 네,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 결정을 해야 됐나,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나. 참. 근데 참 운이라는 게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아까 조금 전에 그분은 기회가 있었어요. 어떻게 본인이 조금 더 가만히 있었어야 돼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말하지 맙시다. 네. 안 좋으려니까 그렇게 됐죠. 그래서 안 좋으려. 그러니까 본인 자체가 우리가 운이 안, 운기가 안 좋으면 악수를 들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한동훈이도 운이 바뀌다 보니까 사람이 눈이 그렇게 부리부리하던 것들이 갑자기 싹 사그러지면서 까불까불하면서 계속 이렇게 끝사니까만 찍었잖아. 그럼 당장 끌어내리고 다른 사람한테 투입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못한 거죠. 근데 그거를 보면 그 깡통이나 미원이나 H나 이렇게 세 사람이 봤을 때는 세 사람이 사실은 같은 급이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게 눈에 거슬렸으면 한마디쯤 했을 텐데 뭐 해외 순방 다니면서 그렇게 하고 다니는 게 국민들 눈에 뻔히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본인만 그게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그 수준인 것 같습니다. 비정상적이에요. 다. 김주표 의장이 해외 결국 못 간 것에 대해서는 대표님 어떤 생각하고 계신가요? 저거는 민심을 읽었다는 걸 조금 이제 알았다는 거지. 욕을 안 그래도 퍼먹고 있는데 정말 알았다는 거지. 네, 박지원 의원이 욕한 거에 대해서 효과가 있었다고 보시나요? 아니요. 박지원 의원이 그렇게 욕하고 저렇게 과격하게 나간 것에 대해 의장을 한번 대먹을까는 생각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한다는 것은 좀 지금 요새 말하는 것 투가 자꾸 떨려는 이런 속성이 있어요. 박지원이. 그래서 박지원이 의장을 하고 싶은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민주당 분위기는 차기 대권 주자가 이제 이 대표밖에 없다 이런 내용들 계속 나와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국 당대표 분석한 후에 막바지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특검 통과된 거가 대표님 생각에 100점 만점에 몇 점 보시나요? 이 특검 통과된 거 두 개. 좀 늦었어요. 날 빨리 해야지. 흔들이타고 사람 속 터지게 하고. 그러니까 이 우리 민주당의 운기는 대표의 운기를 따라가고 또 조국의 운기는 어떻게 보면 대표가 모든 걸 갖다 그가 장악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운기도 어떻게 보면 저희 대통령 윤석열의 이 운기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움직이는 거예요. 운이 안 좋다 보니까 어때 우리나라 바닥 쳤죠.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자, 여기 그림에 보시면요. 요 왕자가 이 세로줄이 지워지면서 3자로 바뀌었습니다. 석삼자로. 자, 이렇게 되면 3년만 버티자라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3년도 길다 했잖아. 어떡하죠? 지금 뭐 중임제를 4년, 5년에서 4년으로 줄이는 것도 지금 쉽지 않아 보이고요. 특검법 발의에도 통과되기 제가 볼 때는 뭐 이재명 대표가 한 번 더 하고 싶다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반드시 두분할 가능성이 높네. 또 이걸 또 바꿀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두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자꾸 한 번 더 하려는 사람은 또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누구나 속성 자체가. 그래서 처음부터 그런 걸 하지 말고 트릭을 쓰지 말고 그냥 처음부터 그만두고 또 다른 사람도 하면 되지. 본인이 또 여태까지 사실은 뚜렷하게 한 게 없잖아. 그렇게 하면 손 떼고 나와서 다른 사람도 하는 게 맞지. 또 작은 말 없어서 큰 말이 하고 큰 말 없어서 작은 말이 하게 돼 있는데 자기 아니면 안 된다는 이런 또 강박관념이 있잖아. 본인은 가만히 있지만은 가만히 있는데 옆에 사람이 왜 이야기하는 거야? 가만히 있는데 옆에 사람이 왜 이야기하고 옆에 들쑤시고 돌아다녀 이런 말을 들쑤시고 이거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럼 누구의 입에서 나왔길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대표는 가만히 있는데 다른 사람이 이야기했다? 그럼 대표가 말 안 했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이야기해? 충성도에서 그럼 아부정이밖에 없네 옆에? 그건 아니죠. 자, 요 해병대 최상병 특검 관련해서 이분이 울먹일 정도로 노병인가요? 예, 나이 드신 분인데 진짜 이거 너무 어렵게 했어요. 어렵게. 그 저 김은국 씨는 여기 한마디 말 안 하시더만 맨날 해병대 탈영할 때는 언제고. 자, 여기에 의외 이제 김웅이 혼자 홀로 남아서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그 제 생각에는 뭐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이 김웅 씨만큼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그거는 우리 지치 마음이 지금. 네. 이분도 검사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나나 뭐 한 명 찬성했다 해서 뭐 크게 달라지는 거 아니니까 소신껏 했다 이렇게 보여지나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불만으로 봐야 될까요? 불만도 있겠죠.
근데 지가 생각해 너무 못한다고 생각했겠지. 해도 해도 너무한다 했겠지. 지가 좀 조용도는 안 하겠는데 할 거예요. 뒤에 똑같아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아, 이렇게 통화되고 나서 저기 200이라는 숫자 중에서 빠진 17표가 부족해서 또 17표를 나중에 더 거부권 행사 해시에 할 시에는 17표가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참 쉽지 않다. 너무 쉽지 않다. 너무 어렵게 간다. 모 분이 저희 아마 저 진보 쪽은 아니고 보수 쪽이신 건데 댓글을 누가 달았는데 뭐라고 달았냐면 아니 좀 승부수가 어디 결판이 나야 되는데 지금 결판이 안 나고 압수수색만 했지 뭐 뚜렷하게 누구를 구속시키지도 못하고 그 보수 입장이에요. 그리고 또 이 민주당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시도는 질질 했지만 질질 끄는 것들 질질 끌고 결판 승부가 하나도 안 나는 게 안 날 안 날 수밖에 없나. 한 사람은 족쇄에 차져 있고 저 사람은 질질 끌려고 하고 하는데 뭐 되겠어. 되게 하나도 안 돼. 이건 사람 다른 사람이 나서 그냥 어떤 건 뭘 아작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추미애도 있고 다 했는데 왜 당대표가 많은데 왜 그렇게 인물도 많은데.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있죠. 만약에 당대표 연임 이제 8월 달 말이면은 이 얘기는 뒷부분에 해야 될 건데 이따가 하죠. 네. 그건 이따가 하도록 하죠. 이게 뭐 K9, K9460 이 좀 이게 이상합니다. 이거. 이 보통 이런 K9460을 아무나 이렇게 쓸 수 있는 이 아이디어예요. 이 아이디어는 수상하긴 한데 이재명 하기 싶다나 하기 싫다고 이재명 하기 싫다고 언제 그랬어요? 본인이 언론에다 대놓고 이야기를 해야지 왜 이렇게 합니까? 저는 본 적 없어요. 본인이 지금 이런 말 터뜨리는 거예요 지금 와서. 국회의장 추미애 최고 이렇게 하시고 이 말이 좀 짧으셔서 이게 어느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이 뭘 싫다고 했어요? 당대표 연임이요? 네, 이거는 이제 뒷부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미전 선생님 들어오셨네. 이재명이 싫다고 한 게 아니라 개혁이 싫다고. 아, 모르겠어. 그런 얘기신 것 같은데. 개혁하라는 의미 아닌 게 오해하지만. 봐. 그러니까 누구나 그랬지. 아니 아니 내가 뭐 한다고 했나 뭐 이럴 수 있는 거지 누구나. 그럼 내가 한다. 그럼 내가 하겠어. 이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어. 그러면 안 되지. 욕먹으니까. 나 뭐 그럼 곤란하지. 하겠습니까. 뭐 그 싫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든지 말든지 하고. 저끼리 하면 그만이지. 근데 정청래 의원도 그렇고 그 지지자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 자꾸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한다. 결국 한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분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제 본격적으로 조국 당대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많이 물어봐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본방송 이후에는 조국 당대표 이야기라든지 그 뒷부분의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비공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의 요새 심리적인 상황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리적으로 지금 어떤가요? 되게 불안하죠, 저거. 지금 불안한 상태고 지금 배우자 딸도 안 좋고 여러 가지 문제가 다 발생했고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다 들어온 거예요, 저 얼굴은. 불안한 게 뭐 이러다가 끌려나갈까 봐 아니면 본인이 지금 건강이 위독해서 내가 이 골로 갈 것 같아서 어떤 건가요? 좀 안 좋은 것들이 다 드러날까 봐 굉장히 겁을 낸 이런 표정입니다, 실제로. 입이 왜 저럽니까, 대통령이나 사람이 입을. 네? 그냥? 꼬매버릴까요? 거부권 못하게? 왜 저런 입을 합니까? 왜냐하면 입이 약간 벌어지면 바보 같거든 또. 그래서 입을 저기 닫는 저런 습관을 하는 거지. 이거 입 다물고 있는 게 어디 아픈 데가 있어서 꼭 참는 건가요? 네. 예, K9460님 알겠습니다. 예. 근데 그런 이야기는 안 한 것 같고요. 싫다고 했지만 이게 정말 언론에 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렇죠? 네. 본래 그 이분의 모습이 본래 이런 사람이죠. 맞아요. 맞아요. 저요. 네. 자, 이 장면. 입을 계속 다물게 되는 것은 본인이 뭔가 저게 웃는 게 아니고 울고 있는 것 같잖아. 그러니까 제가 살펴볼게요. 예. 예. 이거는 가려보면 알죠. 가만히 있는 거잖아. 저건요. 그렇죠? 표정이 안 좋잖아. 입만 해보세요. 저게 웃는 거지. 저 웃는 거예요. 우는 거잖아. 자, 이것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가지를 키고 있나 봐요. 왜냐면 내가 이쯤이면 사진 찍으러 돌아다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자꾸 해결이 안 되니까. 네.
사실 지금까지 한 거에 비하면 10분의 1도 드러난 게 없을 텐데. 다 숨겼잖아. 최상빈도 지금 거의 뭐 증거 인멸 수준이잖아. 네, 통화 기록 삭제되면 네, 뭘로 맞습니다. 수사할 겁니까? 그리고 공수처장 그 후보도요. 후보라고 얘기하고 아직 임기 시작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좀 왜 그거는 왜 그렇게 지지부진한가. 공수처를 아예 없애버려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공수처 있으면 뭐합니까 그거. 공수처장 예전에 뭐 했는데 도대체가. 봉급만 받고 그냥 시험만 끌다 말았잖아. 아, 진짜 너무 답답해. 진짜 월급만 받고. 지금은 더 할 거예요. 네. 배민선 선배님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따뜻한 커피 한잔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혹시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 있으신가요? 이 표정은 본인이 안 좋지만 안 좋을수록 모든 걸 다 일을 망칠 것 같은데요.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뭐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다 하다 보니까 이제 구멍이 난 거지. 이제는 수습이 좀 어려워요. 제가 봐도 지금 이 순간이 어떻게 보면 탄핵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데 민주당이 족쇄찬 대표 때문에 꼼짝도 못하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안 된다. 다른 대표가 앉아야만이 될 수가 있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좀 이렇게 훌훌 벗고 좀 싸울 수 있는 이런 대표가 나와야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할 말이 있어서 이따가 마무리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시간에 하겠습니다. 예. 네. 자, 본격적인 조국 당대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번에 운기를 읽어드렸기 때문에 그거 참고해 주시고 조국 당대표가 요즘 그렇게 기사에 언론에 언급이 되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방송에 나오시니까 그나마 조금 소식을 듣는데요. 당대표가 아니고 그냥 일반인으로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사진 한 장이 네 이분이 처음 두 분이 만났을 때인가요? 자 그럼 평대해 보세요. 네. 아 오나 본부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빨리 얼마나 또 감성적이야 이게. 네. 아이고 팔짝팔짝. 아 감사합니다. 오나 본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올해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꼭 그렇게 하세요. 올해는 움직이면 안 돼요. 바꾸고 싶겠지만 하면 안 됩니다. 네. 저기 자 누가 어려운 상대입니까? 여러분 누가 어렵다는 표정이 얼굴에 서려 있습니까? 누가 더 당당합니까? 여러분들 댓글 내주세요. 저 사진을 볼 때 누가 더 당당하고 누가 더 자연스럽습니까? 댓글 해주세요. 네. 언론에서는 그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를 하고 싶어도 두 분 다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입장이고 한 번은 또 2년 실형을 받았죠? 아닌가요? 구형 예, 받은 맞습니다. 거 아닙니까? 예. 예 어쨌든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정치 생활을 더 할 수 있냐 없냐는 정해져 있는데요. 서량기 선생님, 민주당에서 추미애 국회의장 지목 안 하면 국민적 저항이 옵니다. 지금 벌써 이 여러 가지 이제 양념을 쫙 깔아놨잖아요. 주변에 추미애를 놔두고 양념을 가 추미애는 당연히 올라가야 되는 게 당대표였고 제일 아주 순서도 앞인데 그 다른 양념을 자꾸 깐다는 것은 뭐냐면 처음부터 대표가 딱 자르고 안 돼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이 사람 좀 인정받는데 뭐예요. 아, 자기 오른팔 왼팔을 다 올려놨잖아 거기다. 정성호 그다음에 네 누구 이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전부 다 내 오른팔을 앉혀서 내가 그냥 다 잡고 싶은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돼. 벌써 그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네. 네. 자 사진 보도록 하죠. 네 더 당당해 보인다. 요 표정의 두 사람의 차이가 심리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대표님 심리적으로 오른쪽은 약간 긴장 상태지만 왼쪽은 얼굴까지 붉어졌잖아요. 마음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게 있고 눈을 바닥에 깔았다는 것은 뭐 의미하죠. 눈을 더 깔았잖아요 왼쪽은요. 이런 부분에서는 자신감의 결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어떻게 보면 같이 서 있을 때의 뭡니까 약간의 불편함? 약간의 거부감? 박탈감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른쪽은 좀 당당한 모습이 그냥 쳐다보고 입만 다물지 왼쪽은 굉장히 긴장 상태에 있으면서 약간 자신감 없는 이런 모습도 보인다.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들. 네. 왼쪽에 계신 분이 예전에 영세담 갔을 때 표정하고는 다르지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 입장으로 만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냥 편안하게 맞습니다. 담담하게. 근데 편안하지 않아요. 왼쪽은 뭐 얼굴이 붉잖아요 벌써. 그러니까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댓글도 이렇게 조국에 대한 이야기라면 그 댓글 쓸 때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네. 확 그냥 삭제했지만 제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네. 그만큼 견제가 심하게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지금 이렇게 시원하게 팍 밀지 않으면 도태됩니다. 도태됩니다. 네.
네, 요 걸어오는 장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걸어오시는 거. 그건 자신감 있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나와 들어오는 거죠. 저분은 어떤 트릭이 없어요, 얼굴에. 얼굴에 트릭이 없습니다. 뭐 네. 눈빛이라든지 얼굴이라든지 응시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정면을 보고 있잖아. 정면을 보고 있잖아. 자신감 있게 걷잖아. 근데 약간 긴장 상태에 있는 건 있다. 얼굴 자체를 볼 때는 그렇게 보입니다. 네. 자, 요건 이제 예전 사진이지만요. 자, 요것도 카리스마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냥 이렇게 쳐다보는 이런 건데 그렇게 찍혔을 거예요. 저 카리스마지만 좀 사나운 모습도 같이 보인다. 이렇게 예. 네, 요 사진은요. 좀 여유롭네요. 굉장히 기분 좋을 때네. 그래서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저 다음으로 입을 볼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벽한 마무리가 되는 사람이잖아. 그렇죠? 그리고 어떤 눈썹도 일자 눈썹으로 정리, 거의 일자 눈썹으로 정리했고요. 저 사람은 빠꾸가 없습니다. 그냥 직진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눈썹과 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리고 이마 저 위를 보면 벗겨지면서 이렇게 돌아가 다 벗겨졌잖아. 이마가 이렇게 벗겨졌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 개발이 많을 때 이 뒤를 벗겨집니다. 그만큼 내가 어떤 이론상에 또 이론적으로 아니 학문적으로 많이 했을 때 저 옆에 저렇게 벗겨지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마도 깨끗하고 올라가잖아. 저런 것들은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는 얼굴 빛이 또 조금 더 좋아졌죠? 네, 좋습니다. 저 사람의 특징은 나의 폐를 보이지 않는 것이죠. 조금은요. 그 이유를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눈도 긴 편입니다. 눈이 짧지 않아요. 눈이 큽니다. 그렇지 약간. 아랫입술이 약간 나오게 보입니다. 현실을 생각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눈 옆에 줄 좀 해주세요. 눈 밑에 줄. 요거 보이시죠? 요게. 그게 뭐냐면 그 왼쪽에 있잖아요. 왼쪽에 있으니까 어릴 때부터 자존감이 엄청 강했던 사람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게 누구죠? 이덕화가 이덕 누구죠? 맞아요. 이덕화 맞습니까? 네. 이덕화가 저 줄이 있습니다. 그 자존심이 굉장히 강할수록 저게 줄이 이렇게 쫙 생깁니다. 여러분. 자존심이 강할수록 생깁니다. 그렇죠? 생깁니다. 그리고 이 밑에 저 보면 법령 밑에 보면 또 하나 생겼잖아요. 저게 이제 제2의 국회의원이 돼서 앞으로 이제 이끌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왼쪽이 그렇다는 선천적으로 어떤 직업상 자기 말 한마디에 어떤 법의 태도를 잡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사람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좀 자유롭 좀 뜨긋하잖아요. 이마가 굉장히 깨끗합니다. 저런 것들은 저 조상에서 밀어준다든지 윗사람 밀어줄 때 잘 일이 잘 풀릴 때. 젤릴 때 이마가 깨끗해지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네. 다음요. 저 사람 숨는 사람 아닙니다. 코가 커요. 코가 얼굴 비해서 딱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밀어붙이는 사람이지 코가 작으면 상대를 맞춰가면서 가지만 코가 적절히 크기 때문에 맞춰가지 않습니다. 코가 적진 않잖아요. 또 보면 입꼬리가 올라가 있습니다. 해각이라고 그러죠. 끝이. 올라간 이런 것들은 어떤 이야기할 때 굉장히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지만은 저게 너무 올라가게 되면 말이 가벼워집니다. 반대로. 그래서 입 해각이 식당이 올라갔기 때문에 말하다 올라가기 때문에 되게 논리적으로 재밌게 이야기를 한다. 이래 보입니다. 왼쪽 오른쪽 다 그 보면 법령의 끝이 내려갔죠. 한번 찍어주세요. 법령 끝이. 그러니까 법령 끝이 이렇게 내려갔다는 하나 양쪽에 있죠. 양쪽에 있죠. 저것은 이제 내가 60대까지의 이런 직업보다는 새로운 직업이 생겼을 때 밑에 줄이 이렇게 생깁니다. 저렇게. 저거는 뭡니까? 의원으로서 아니면 대권주자로서 아니면 대통령으로서 나갈 수도 있는 이런 생겼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생겼잖아. 정확하게 생겼어.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제1의 나의 젊을 때 직업. 이거는 제2의 직업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나의 직업에 관한 새로운 직업이 생겼다. 의원으로 생기지만 또 저게 더 크게 되면 더 잘 될 수도 있다. 이래 보입니다. 굉장히 논리적으로 말 잘하는 입이 입에입니다. 저게 논리적으로 입 잘하는 말을 잘하는 겁니다. 자, 저 사람 몸이 되게 건강한 사람이고요. 굉장히 수명이 길 거라고 저는 보입니다. 얼굴에 어디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수명이 길고 몸도 건강하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지치지 않고 끝까지 가는 이런 사람 중 하나다. 그래서 일단은 내가 어떤 컨디션에 구애받지 않고 내 몸이 건강하다 보면 이렇게 잘 싸울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특히 몸이 건강한 거 어디 보이냐? 입술이 되게 두꺼워요. 입술 두꺼울수록 건강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인데 입술이 얇을수록 생각하다 다 놓치는 이런 단점도 있습니다. 입술이 얇은 사람은요. 그렇지만 입술이 두껍기 때문에 몸으로 나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턱이 약간 약한데 턱이 약하지만은 이 턱이 내려온 힘 자체가 턱 끝이 딱 이렇게 뭉쳐 있습니다. 밑에. 그렇기 때문에 얼굴이 길면서 끝에 딱 뭉쳐 있기 때문에 아랫사람에 대한 배신 이런 건 적다. 적다. 배신이 적다. 막 얼굴이 길면서 밑으로 쫙 내려왔기 때문에 뭐죠? 박찬호 이야기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배신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아래 하관이 탄탄할 때 일단 배신하지 않는다 이런 것도 있고 또 하관이 길면서 내려왔다는 이런 것들은 뭐라 의미하냐면 내가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 사람을 뽑는다. 생각을 많이 해서 그 사람을 지목한다. 이런 것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되게 뭡니까? 어떻게 보면 생각도 많고 또 어떻게 보면 깊이 생각해서 그 사람을 등용하거나 이리 등용시킨다. 이래 보면 되겠습니다. 입이 어마어마히 큽니다. 여러분들. 아, 보시죠. 입이 엄청 크죠. 입이 엄청 큰데 굉장히 독합니다. 이 독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 배민선 선배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독합니다. 그리고 입이 큰 만큼 뭡니까? 스케일이 큽니다. 실제로. 저거 꼭 영화배우 같네. 이래 보니까. 어쨌든 인물은 잘 보지 않습니다. 예쁘고 잘생기고 이런 잘 보지 않지만 저 인물 자체를 판단할 때는 그렇게 보인다. 개인적으로. 네. 그렇게 귀가 어떤지 물어보시네요. 귀. 귀가 약간 틀어져 있고 귀가 들은 귀의 특징 자체는 잘못된 것을 못 보고 그걸 자꾸 교정하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귀가 약간 뒤집어지려다 말았지만 뒤집어지진 않았어요. 정면에서 볼 때는. 귀가 굉장히 깁니다. 길고 귀 자체가 이렇게 짧고 끝에 탁 이렇게 오므라도 들어갔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냐면 약간의 뭡니까? 저 사람은 봉급 가지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다. 봉급 가지고 알뜰하게 살았던 사람이지 그냥 큰 돈을 벌려고 했던 사람은 아니다. 특히 이제 이사님의 귀를 보게 되면 귀가 짧게 딱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여기 그렇죠? 보이지요? 네. 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귀가 이렇게 쫙 올라왔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저 귀는 뭐랄까 약간의 상대의 이야기를 들으려는 속성도 많다. 이래 보면 되겠습니다. 약간 귀가 앞으로 약간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귀가 그렇게 나쁜 귀는 아니다. 내각 유각이 딱 정확하게 맞아 들어갔고 다만 위에가 크고 밑에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뭐죠? 약간 이기적인 부분도 없잖아 있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이기적이지만 저분은 꼼꼼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 네, 이기적인 걸 좋게 생각하면 자기 방어도 잘 할 수 있다. 오케이. 그겁니다. 네. 네. 자, 얼굴에서 아까 단점은 턱이 약간 좀 뾰족하다라는 그거 하나지요. 하관이 이렇게 턱이 두툼하거나 지금 턱이 두툼하게 보이지 않으실 때는 그래서 이제 어떤 뭡니까 방향이 찍었나에 따라서 얼굴은 또 많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귀가 앞으로 섰기 때문에 상대에게 다 들으려는 속성, 듣고 내가 생각해서 또 배우려는 속성 이런 것도 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단점을 굳이 지적하자면 눈도 작지 않기 때문에 약간 감성적인 것도 있으신 것 같아요. 감성적인 게 있는 것 같지만 실제 자기 감성을 드러내지 않고 숨깁니다. 예, 그러면 다행인 것 같아요. 네. 괜히 또 마음 약해서 거절하지 못하고 또 좋지 않은 제안을 또 받아들일까 봐 좀 걱정을 했고요. 또 입이 크신데 두툼한 거는 좋다는 거죠. 좋습니다. 입이 크면서 얇은 것보다 에너지가 넘치는 거죠. 그래서 예, 그래야 지구력이 있어요. 어지간한 일을 해도 지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입이 두터울수록 그렇습니다. 입이 좀 얇을수록 에너지가 빠지기 때문에 생각으로 다 이렇게 매몰되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네. 예. 여성 같으면 이제 마녀같이 그렇게 되겠죠. 네, 맞습니다. 예. 사람을 이용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되면. 바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얼굴이 입이 너무 얇으면 그렇습니다. 예. 그 특히 눈 작고 얇은 사람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눈이 아주 작아요. 생각이 너무 많죠. 눈이 작다는 것은 동공이 안 보인다는 것은 내가 내 폐를 남한테 다 보여주지 않지. 다 숨기죠. 눈이 작고 안 보여. 근데 눈이 작은 건 귀하긴 해요. 그렇지만은 굉장히 많이 숨고 참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실제 대부분 인정을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런데 눈동자가 잘 안 보이는 사람 특징 자체는 그 속에 뭐가 드는지 잘 몰라. 앞으로 어떻게 할지 생각을 자기 생각을 말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굉장히 그냥 상대가 악질을 만나도 꾹꾹 참고 가는 이런 건 있겠죠. 그런데 네. 이걸 갖다 폭발하거나 이런 것들은 좀 드물어. 그러면 그거를 잘 이용하면 이렇게 될 수 있겠네요. 내가 원하는 답을 상대가 해줄 때를 기다렸다가 그 말에 반응을 보여주면 상대가 아 이런 얘기를 듣기 좋아하겠구나 이렇게 해서 그렇죠. 그 말을 맞춰주지. 자꾸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옆에 사람들의 그 표정을 보면 근엄하게 있잖아. 그것만 봐도 답이 나왔잖아. 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옆에 사람이 말하는 거 인상 팍 쓰면 옆에 막 긴장해갖고 쫙 엎드려 있잖아. 이런 것도 뭐냐면 안 돼. 이런 거 뭐냐면 안 돼. 좋은 건 어때요? 입에 사람이 저기 인상 쓰는 거 봤어 그렇게? 인상 안 쓰잖아. 속으로는 성질이 더럽지만 인상 안 쓰잖아. 안 쓰고 그냥 있으니까 입에 사람이 자유롭게 이렇게 하는 여러분도 자유로운 분위기고 그렇잖아.
그러고 보니까 조우당 대표가 뭐 화가 나거나 막 짜증내거나 아니. 이런 걸 아직까지 본 적이 없네요. 그럼 테슬라 오너가 짜증내는 거 봤어요? 항상 춤추면서 이렇게 오잖아. 테슬라 없고 바보 같잖아. 어떻게 보면. 그런데 돼요. 테슬라 그 오너는. 천재인데 천재던데.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차를 만들어도 각자 뭡니까? 이 전부 다 뭡니까? 이 안에 어떻게 차가 돌아가고 어떻게 만드는 이런 걸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자기의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언제든지 거기 접목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게 테슬라 오너의 가장 큰 장점이죠. 테슬라 오너가 오늘 테슬라 직원들은요 언제나 그 오늘을 언제나 만날 수 있습니다. 그걸 방해하면요 뭐죠? 잘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너와 이야기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가서 오늘을 만날 수 있는 게 테슬라 직원이에요. 이런 문화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런데 이 깡통이나 이 대표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꽉 막힌 사람이에요. 그런 거 보면 현대자동차가 어떻게 왜 발전을 못합니까? 뭘 하나 만들려면 사람이 뭡니까? 캔슬하고 다시 만들고 캔슬. 그러니까 이 대가리의 머리에서 뭐 다 나온다고 볼 수 있겠지. 그런데 테슬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전부 다 뭡니까? 공정을 다 보여주고 이 공정에 어떤 불만이 있는 사람 다 언제든지 이야기하고 만나서 이야기하고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잖아. 그럼 테슬라가 잘 나간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럼 그걸 접목해야지 정치도 언제까지 내가 뭐 대왕이냐 왕이냐 한 번 대목네 두 번에 이건 있을 수 없지. 저는 그런 거에 참 비참함을 느껴요. 우리나라 정치권이. 그런데 조국은 그렇지 않아 자유롭습니다. 인상 쓰거나 하지 않고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고 누구나 대화할 수 이런 분위기가 다르잖아. 이게 다르잖아. 그래서 난 조국을 좋아하는 거예요. 다른 문제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이 권위적인 방식. 인상 쓰고 권위적이고 뭐 이렇게 하고 시시 웃을 때는 웃고 이런 건 싫단 말이에요. 항상 똑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그 조국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 주변의 사람들을 뽑았을 때 이런 것들 편안한 이런 모습을 볼 때 이 사람이 잘하고 있거나 못하고 있거나. 그럼 우리가 다른 집에 놀러 갔을 때 그 집의 아이들의 표정을 보면 이 집은 어떻게 사는가를 알 수 있잖아. 맞습니다. 그럼 우리도 그걸 봐야지 왜 안 보나. 그 사람을 좋다 하기 이전에 그 사람 주변의 사람의 표정이 어떤가를 보았을 때 어떤 뭐 긴장 상태 있잖아. 이건 뭐예요? 되게 권위적인 거예요. 이것은. 그럼 조국은 어때요? 이건 자유롭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황운하가 옆에 바짝 쫄은 거 봤어요? 아니면 옆에 뭐 있던 뭐 누구지 그 사람? 박은정. 박은정이 바짝 쫄아갖고 말 못한 게 있어요. 말 하려잖아. 이런 걸 봐도 우리는 그걸 배워야 돼.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조국이 인상이 좋고. 그 두 번째는 뭐예요? 싸우고자 하는 의지가 있잖아. 에너지가 있고 이런 것들이 좋은 거지. 근데 뭐예요? 가서 열장이나 읽고 오고 이런 것들을 뭘 의미합니까? 그만큼 보수적이라는 거 이 사람 자체는 실수하기 싫다는 거지. 그럼 이런 사람이 뭘 싸우겠냐 이거지. 결론적으로. 그래 안 그래요? 우리는 새로운 걸 배워야 돼요. 계속. 이 정치 외국 정치는 또 어떻게 하는지. 물론 정치권의 속물 같은 건성을 버릴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자유로움을 줘야 되잖아. 말 못하게 해놓고 한마디 쑥 던지면 그냥 너희놈이 해야 된다고 막 이렇게 개딸들까지 설치게 만드는 개딸을 갖다가 이 건드리는 이 조직이 이 대가리를 움직이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100% 나는 그렇게 봐요. 네. 네. 민주당 분위기가 지금까지 본 걸로 봐서는 더 보수적이에요. 하는 것 하나하나 보면은 네, 그렇게 보입니다. 자, 조국 당대표에 대해서 지금까지 힘들었고 어두웠고 잘 나가지 못했던 운기가 이제는 거의 끝나갑니다. 네, 그래서 그 운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 이분이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것에 언제쯤 도달할지 인생 최고의 운은 언제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네. 올해 같은 이 조국 씨의 운은요 변화의 과정이 있습니다. 변화의 과정이 있지만은 이 운이 나쁘지 않습니다. 굉장히 좋은 운입니다. 올해가 좋고요. 올해 특히 이제 8월 달이 되게 좋고요. 7, 8월 다 좋습니다. 5월 6, 7까지 8까지 다 좋은데 9월 달에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거 있습니다. 조국 당 대표가 다른 사람에게 휩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9월 달에 10, 11월 달 다 좋습니다. 다 좋고요. 내년이 되면은. 아까 이야기가 조심하는 것 반드시 이야기했습니다. 9월달 조심하셔야 돼요. 조국 당대표는 9월달에 휩쓸릴 수가 있어요. 누구한테? 상대방한테 휩쓸릴 수 있으니까 이거 바짝 신경 써야 돼요. 9월달에. 됐죠? 그리고 내년이 되면 이게 차이가 납니다. 상대와 이 조국 대표가 갑자기 올라가게 됩니다. 자,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분기가 이렇게 되면 내년의 운은 상당히 좋습니다. 실제로 주변 사람이 도와주는 이런 운이 돼서 좋고요. 특히 내년 같은 경우는 2, 3월만 조금 조심하시고 4, 5, 6, 7, 8, 9 다 좋습니다. 됐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 내후년이 인생의 가장 정점을 찍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들어가지만 않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네. 내년이면 들어가는 것도 좀 피해갈 수도 있다. 올해 들어가면 그냥 끝장난다. 이건 참 뭐랄까요. 곤란한 이야기지만은 그래서 올해만 잘 넘어가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분 자체는 내 속을 보이지 않고 자존심에 시작해서 자존심을 마무리하는 게 이 사람의 특성입니다. 그걸 아셔야 되고요. 또 어떻게 보면 끝날 때까지 내 패를 이야기하지 않는, 말하지 않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그냥 불붙는 폭발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어요. 사실 조국이. 그렇지만 드러내진 않습니다. 조국은 되게 신중한 사람이고요. 또 어떻게 보면 되게 조심성이 있는 사람 중에 하나지만은 어떤 부분에서 이게 아니다 할 때는 확 밀고 가는 힘도 되게 강한 사람이 또 조국이다. 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분의 운기에서 유년기는 사실은 이런 환경에서 공부를 했다는 게 처음에 좀 믿기지는 않았어요. 그 사실은 이렇게 되면 열악했는데요. 그렇습니다.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와 인연이 없었고요. 맞아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볼 때는 뭐 아버지가 잘 살아서 그랬다는데 재벌 집안도 아버지의 덕이 없는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아버지가 바빠서 밖에 일하다 보면 굉장히 힘든 시기를 갖다가 21살 때부터 극복하고 좋아졌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국 씨가. 실제로 찾아보니까 그 부친께서 빚을 40억을 떠안았고 그때 웅진학원인가 그것도 빚이 있는데 그거 살리기 위해서 그거를 아예 떠안았다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 뭐 환경적인 거나 직업적인 거는 부친이 나쁘진 않았고 건설사 쪽이었다고 하는데 빚만 많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어 아버지 때문에 힘들었던 시기고 본인이 일어나지 못했던 시기다. 그렇지만 머리는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어쨌든 대학 서울대를 일찍 들어갔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굉장히 천재적인 것이 이분 자체의 특징이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사실은요 머리가 안 돌아갈 때는 그 일가 되지만은 머리가 안 돌아갈 때 있습니다. 머리가 좋으면 읽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조국은 어떠냐? 조국의 능력은 우리가 A4를 하나 보잖아요. 스캔 능력이 있습니다. 딱 스캔합니다. 스캔해서 머리에 딱 집어넣습니다.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A4를 그 복잡한 거 하나를 갖다 읽는 것보다 스캔하는 스캔 능력이 있는 게 조국이에요. 물어보세요. 정말. 웃고 있는 게 있잖아요. 물어보세요. 스캔하면 딱딱딱 스캔해가지고 머리에 든 걸 그대로 이야기하는 게 조국이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제가 일장 읽을 때 속 터지는 줄 알았어요. 진짜. 짜증나서. 그렇습니다. 네, 지금 가장 인생에서 유년기 빼고 가장 힘들었던 시기는 어느 때인가요? 이분의 가장 힘들었던 시기. 힘들었던 시기는 작년 재작년이네. 22, 23년도가 엄청 힘들었습니다. 이분 네. 자체가 엄청 힘들었어요. 정신없이 힘들었고 이 22, 23년이 지나서 올해부터는 운기가 확 폈죠. 폈습니다. 그리고 내 올해부터 대운이 이제 바뀝니다. 내년부터 바뀌기 때문에 이 바뀌는 대운에서 정말 정적들 나의 정적이나 나의 왼수들을 이렇게 제압한 시기가 내년 내후년에 옵니다. 기다려보시죠. 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오는 운이 약간 공격적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공격적으로 상대방이. 보입니다. 예. 지금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급하게 다가서는 내년에 이거 대운 자체가 바뀌게 되는데 올해부터 바뀌게 됩니다. 사실은. 올해 하반기부터 완전히 바뀌어 전부 다 적극적으로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이렇게 일하는 사람을 믿어줘야지 일하고 그냥 입 닫고 있는 사람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운기가 정확하게 바뀌는 거는 이분이 생일이 양력으로 4월생이니까 정확하게 바뀌는 거는 내년 7월 달부터예요. 내년 7월 달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맞아요. 네. 내년 7월인데 그러니까 내년 봄만 잘 넘기신다면은 원래 계획하고자 하는 대로 정말 급하게 아주 그냥 처리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조국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스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뭘 갖고 읽는 걸 못 봤잖아. 뭐 가끔 조그만한 거 뭐 요약하려고 갖고 있을 수는 있어도 A4를 들고 있을지는 않아. 조국은 그냥 스캔한다니까. 제가 오늘 처음 이야기하는 거 이것은. 그래서 얼마나 속으로 도태가리를 했겠어. 제가 말할 때는 변호사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말을 싹 빼들리겠지만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실제로 어떤 대화를 했을 때 안 통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자 그리고 조국 당대표가요. 원래 본성 자체가 뭘 추구하는 분이신가요? 점잖음을 추구하는 사람이고요. 네. 또 학문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흔히 이야기하는 때 뭐 서울대 뭡니까
교수로서 적절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운이 이렇게 바뀌게 되면 이분은 정말 투사로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래서 운기에 따라서 사람은 인간이 변화하는 거예요. 스승만 이야기했잖아요. 스승만 원래 그렇지 않은데 운기가 나쁘다는 거 돼요. 막 공격하고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원래 그 공격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스승만신을 가만히 생각해 봐야 돼. 왜 공격했는지 조국을. 내년 되면 나아질 것 같아요. 내년 되면 좀 좋아집니다. 정찰이겠지. 네. 자, 조국 당대표가 여태까지 살면서 정말 좋았던 운이 있었을까요? 아까 조금 전에 작년, 재작년이 굉장히 힘들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 전체적인 운기로 봤을 때는 50부터 60까지가 좋았어요. 사실 뭐 30, 40, 50까지는 가르치는 직업에 종사했다 맞아요. 치더라도 약간 좀 50, 60도 나쁘지 않았는데 특히 작년, 재작년에 최악의를 보냈죠. 이분이. 또 뭡니까? 21년도도 나빴어요. 안 좋았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문제가 발생해서 그렇죠. 그렇고. 말썽이 많았네요. 네. 그런데 뭐 2018년이 되게 좋았네. 2019, 20년도 좋았고 21년은 조금 문제거리가 있었고 22, 23년이 최악에 치달아서 그냥 바닥을 쳤죠. 올해부터. 앞으로의 인생 최대의 운은 언제 오나요? 앞으로 인생 최대의 운은요? 최대의 운은 내년 내후년 되고요. 내년 내후년도 되고 한데 제가 볼 때는 이분이 이제 정치로 직업을 갈아탔으니까 그 정치를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73, 74도 엄청 좋습니다. 이분한테. 그래서 이미 이분 자체는 운기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이분은 자기 기준이 이제 잡혔어요. 이 사람은 잡혔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 이래 보입니다. 그래서 이분 보고 떨어야 돼. 안 떨면 안 돼. 왜냐하면 이런 구조를 가진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아시죠? 제가 스캔 능력인 사람이 많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읽어도 자기 생각을 그대로 딱딱 찍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교 대상이 진짜 많죠. 이 사람 비교 대상이. 그렇죠. 네. 조국 당대표하고 혹시 정치인 중에 비슷하게 보이는 인물들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가 차이점을 말씀드릴게요. 한동훈 씨하고 죄송하지만 비교하면 어떤가요? 아이고, 가까이 가지도 못해요. 이 사람은 어떻게 말이 돼? 한동훈 안 만나는 한동훈이 이 사람을 왜 만나? 만나겠어요? 안 만나지. 그러니까 만약에 조국 교수 밑에 한동훈 제자가 있었다면은 한동훈 그렇죠 낙제했겠죠. 잘려서 안 써요. 예. 이 사람 조국의 특징 자체는 사람을 갖다 안 보는 것 같다 유심히 바라봅니다. 유심히 바라보고 판단합니다. 그 뭐 치명적인 단점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조국 당대표의 단점. 배우자.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배우자의 문제는 항상 상존한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뭐 성격적으로 단점은 없고요. 뭐 우유부단하거나 아니면은 뭐 좀 우유부단한 건 없어요. 항상 차분해요. 항상 차분하고 이분은 나름대로 또 이게 많이 배운 게 있다 보니까 이 머리가 꽉 찼다 보니까 이분이야말로 뭐 어떻게 보면 테슬라 오너처럼 이런 걸 좀 자유롭게 하려는 이런 속성도 있습니다. 그것이 빠르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테슬라 그 뭐 누구죠 이름이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일론 머스크 똑같이 되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일론 머스크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 PC랑 자기 나름대로 핸드폰 하나 다 줍니다. 그래서 회사의 모든 과정을 핸드폰 하나로 다 볼 수 있어요. 앱으로 다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자기가 직접 이렇게 두드려서 그 뭡니까? 오너와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직접 고쳐서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본인 자체가. 그래서 테스트 해보고 되면은 그쪽으로 싹 바꾸는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 일론 머스크처럼 이런 뭡니까 체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도 마찬가지지만 언제까지 현대장자처럼 이제 오너 중심으로 가는 이런 것들은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대가리 위주로 간다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똑똑한 사람 많은데 그 사람을 사장시키는 거잖아. 그래서 나는 이렇게 보수적이고 생각 없는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일론 머스크처럼 까불고 뭐 끌썩끌썩 해도 뭐니까 지할 거 다 하면서 다 이렇게 체크하는 이것도 필요한 이런 것 이런 사람을 배워야 되잖아. 우리 정치도 이렇게 변해야지 언제까지 뭐 대단 대가리야 나는 머리야 나 꼼짝만 한 번 더 하고 싶어 뭐 아무나 이 사람 시켜 뭐 이렇게 하면 그만이면 이 제대로 된 정치인가 이게? 테슬라 자동차의 그 내부적으로 회사 분위기가 어떤지 한번 찾아보세요. 왜냐면 이거는 한국에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여러분 정치에서 필요한 것들이에요. 누구 말도 예. 듣고 이렇게 판단하고 내가 들을 수 있는 대통령제도 마찬가지고 대표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이 올라오면 그걸 갖다가 서로 간 합의해서 언제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어?
초선 의원이든 재선 의원이든 삼선 의원이든 누군가 아이디어가 있고 이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거부권 행사를 했을 때 이걸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에 대해서 누구한테든 아이디어를 듣든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데 예. 이게 저 윗사람의 이야기에 그 말이 어떻게 떨어지냐에만 눈치만 본다면 이거는 아니에요. 그럼 부분이죠. 예를 들어 우리나라 현대자동차가 정의선입니까? 네. 정의선이 이거 어떤 결정을 하면 이걸 바꿀 수 없어요. 그럼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면 뭡니까? 잘릴 텐데. 그럼 만들라면 만드는 대로. 그럼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 차를 갖다 정확하게 만들면 한 5년 정도 걸려. 5년 정도 걸려. 테슬라는 6개월 만에 다 만들어내. 사람들 야 어떻게 하면 되겠나? 딱 이거 야 아이디어 내봐. 내가 바로 만들어 딱 출고하는데. 그럼 6개월 동안 이 5년 동안 이 얼마나 많은 비용이 소모되겠어요? 그렇죠? 6개월 동안 하면 하는 거하고 이거 비교가 각이 안 돼. 그러니까 테슬라가 요즘 싸게 나오잖아. 그럼 이 싸게 나온 이 좋고 싸게 나온 이런 것들이 현대차가 어떻게 이겨 전기차를? 전기차가 뭡니까? 배터리 이렇게 잘 만들어 놓고 밀린다는 게 말이 되나? 그리고 테슬라는 뭐 배경을 뽑는 건 아니고 그 회사 문화가 좋고 내가 거기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직접 내가 거기에 구글을 그만두고 거기에 입사하는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었다라고 언급할 정도로 정말 거기서 일하고 싶어서 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민주당도 그런 분위기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정치도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좀 소통하는 정치, 그냥 이렇게 군림하려는 자세 이런 게 나왔다면은 그 사람 잘라야 됩니다. 군림하려는 이런 대표가 나왔다, 군림하려는 대통령이 나왔다, 잘라야 됩니다. 아시죠? 그렇게 하면 끝난 거예요. 그러면 소통이 안 돼. 그래서 저는 싫어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물론 조국도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은 조국은 이야기할 때 편안하게 이야기합니다. 모여서 이야기하고 이렇게 상대에 부담을 주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은 100점이에요. 여러분. 근데 사람은 누구나 내가 부족한데 그 부족한 걸 안 보이기 위해서 그거를 감추다 보면은 약간 권위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계속. 지가 부족할 때일수록 더 권위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런 거리도 그렇고 지가 부족할 때 지가 여유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다시 자신 만만하게 다 들어주고 이렇게 하겠지. 자기가 부족할수록 권위적으로 변하는 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네. 대통령실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이번에 특검법 단독 처리해서 야당이 폭주한 거에 대해서 나쁜 정치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국민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나쁜 대통령이라고 했습니다. 나쁜 대통령. 쓸모없는 도토리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국민들이 지금 평가하고 있는데 자 조이 소식 전해드리고 시간이 어느덧 이렇게 많이 흘러서 아까 이야기하려던 마무리 연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임에 대해서요? 네. 저희 소식 전해드리고요. 단기 코스 관련해서 이번 주까지 접수받고 조금 부족한 인원은 다음 주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코스에 대해서 큰 부담을 갖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2개월 코스, 2개월 코스로 준비를 했고 기존의 학생들 입장에서는 아 단기 코스로 조금 빠르게 배워볼까 이런 취지는 아니고 단기 코스라는 것은 우리가 공장에 견학 가듯이 아 이 명약이 왜 정확하고 이게 어디서 나온 학문의 뿌리가 되고 있는 그 역사랑 필요한 이론 그리고 시중에 나와 있는 이론이 왜 맞지 않은지에 대해서 이론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2개월째는 실전에 어떻게 대입을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성향이 바뀌고 이런 운이 결정되는지 이거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아, 물론 기존에 배우는 학생들은 앞으로 이제 경험하게 될 다음 전문 과정 코스가 궁금하다면 단기 코스 중에서 첫 달보다는 두 번째 달을 수강하셔도 되고 아니면 정말 궁금하시다면 단기 코스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존에 공부하신 분들도 받겠습니다. 저희는 그 경영인 자문을 위주로 1년 단위로 계약을 맺고 그 경영인들의 필요한 인재 채용이라든지 아니면 승진 아니면 뭐 구조조정 뭐 여러 가지의 정말 선택과 집중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있어서 경영에 정말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맞춤 달력 같은 경우는 개인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지방에 계신 분들도 그 달력 그 물어본 달력을 신청하는 취지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그 농업하거나 자영업 하시거나 이런 분들도 내가 그거에 따라서 이게 뭔가 결정을 내렸을 때 효과가 더 크더란 얘기를 정말 많이 해요. 그러니까 내가 1년 내내 한 달 내내 그걸 고생할 수는 없지만 정말 좋은 날에 그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면서 일이 이렇게 좀 진행이 되는 걸 보고 꼬박꼬박 신청하신 분들이 있고 쓰시는 분들마다 감사하게 쓰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달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모를 하다 보니까 많이 못 받아요. 예, 많이 못 받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네, 네. 그래서 꼭 필요하신 분들만 연락 주시고 한 3개월 전에 최소한 미리 연락을 주셔야 돼요. 예. 수량에 대한 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태길 전화 주시는 분들 있습니다. 태길을 하면은 사실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정말 똑똑하고 유능한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우리 한국이라고 태어나지 못할 법이 뭐가 있냐. 일론 머스크 같은 아이를 좀 만들어볼까? 맞습니다. 그런 생각도 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일론 예. 머스크나 정말 이 정치인으로서 훌륭하게 나갈 수 있는 이런 사람들, 자기 기준을 들고 갈 수 있는 이런 사람들, 서울대보다 더 훌륭하게 훌륭한 머리를 가진 아이들, 졸업한 사람보다 이런 사람을 만들려고 사실 노력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장기적 비전을 볼 때는 정말 그런 아이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퇴일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알아듣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나와 자주 보니까 엉망진창. 아, 정말 실망할 때가 많았습니다. 저는요. 그래서 네. 좀 퇴결하실 분, 애기 놓은 사람, 애기는 귀하잖아요. 정말 잘 놓으세요, 여러분들. 네. 뭐. 태길이 그 저희가 날짜를 하는 데는 그만큼 정성이 필요해. 각자 며느리나 딸이 임신했으면 그 당사자의 노력도 필요하고 또 배우자의 역할도 필요하고 또 그거를 의뢰해주신 할머니 입장에서도 이 정성이 들어가야 돼. 내가 얼마큼 하려고 하고 그만큼 잘 살아왔고 그만큼 노력을 해주셔야 저희가 날짜를 택해드려도 그 날짜에 의사선생님이 하겠다라는 이 답까지 떨어져야 저희가 안심을 하는데 미리미리 연락주세요. 예, 이런 준비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백민수 변호님 단기 코스 가능합니다. 전부 가능하죠. 백 선생님 가능합니다. 예, 네, 여기 계신 분들 그 명약 아직 접하지 않았고 명약이 도대체 얼마나 정확하길래 그런가 궁금하신 분들은 하십시오. 그리고 특히 제가 명약 추천드리는 분들은 혼자 사시는 분 아니면 나는 결혼 생각 없다 이런 분들은 사람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공부 필수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아직 미혼 자녀를 두고 있다면 직장인 정도 됐을 때는 이제 내가 벌이를 하니까 충분히 본인이 부담해서 공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따님한테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기 며칠 전에 어느 분이 사업을 바꾸겠다고 하시길래 그 상대가 누구냐 했을 때 그 사람의 그 사주 명절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 절대 믿으면 안 되거든요. 그 사람이 하는 건 거짓말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낚이죠, 잘못하면. 그러니까 네. 굉장히 순하게 보이고 사람이 좋아 보일 겁니다만 그런 사람한테 낚이면 나는 끝장나는 건데 알려드렸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바꿀 때요. 인간. 그러니까 정말 믿을 사람인가 아닌가를 미리 물어보셔야 됩니다. 어떤 사업을 하기 전이나 이런 걸 물어보셔야 됩니다. 네. 네. 최상병 특검 될까요? MBC 방송 봤는데 잘 되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데 쉽지 않을 거예요. 거부권입니다. 쉽지 않아요?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거부권을 하겠지. 그럼요. 어쩔 수 없어요. 또 해야 됩니다. 네. 3년 버틸려면은 최상병 특검을 어떻게 거부를 안 하고 배기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민주당이 얼마만큼 조국 혁신당과 정말 이 축구하듯이 4강 돌파한다 생각하고 이렇게 주구박구를 아주 그냥 공격과 수비를 착착 선발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건 하겠어요? 안 할 것 같아요. 안 합니다. 네, 왜냐하면 절대 키워주지 않습니다. 내가 그대 아나인데 널 키워줘. 너는 엎드리고 기어들어와야 돼. 뭐 기어와야 돼. 이렇게 할 겁니다. 제가 봐도. 그리고 절대 같이 협업하지 않고 잘 도와주지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최상병 특검이 그 용산의 운명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어떻게 해서든 이건 안 할 수 없어서 하는 거지. 안 할 수가 없어서. 예, 최상병 특검을 거부권 행사하더라도 제 발의를 해서라도 마무리 짓는다면 박수 쳐줄게요. 네, 이 대표님 대통령 밀어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더 이상 지켜보지 여태까지 일 안 했거든요. 예. 2년 가까이 일하는 거 없어요. 일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본인 혼자 그냥 왔다 갔다 했지 일한 거 없습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뭘 두고 보자는 사람 무섭지 않대. 좀 더 두고 봅시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고 뭘 보는데요. 네.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 마무리 짧게 한 5분 동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하려다가 만 이야기. 이 이야기에 대해서 혹시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당대표 연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언론에서는 뭐라고 떠들었는지 한번 볼 텐데요. 이 방송 끝나고 비공개로 돌렸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민주당 원내대표로 박찬대가 확실하다 이 얘기가 결국은 원내대표가 됐죠, 대표님. 그러면 이 박찬대가 원내대표가 됐으면 이재명 당대표 연임료에 어떤 영향을 줄까? 이거에 대한 아니, 자기의 오른팔을 안 쳤으니까 당연히 오른팔은 밀겠지. 그 파워로
그 사람의 연임을 밀겠지. 당연한 거 아니야, 무슨. 그래서 정청래 의원도 야, 이거 당원들이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요구가 그 크니까 그래도 당대표 연임하는 거에 대해서 뭐 불법적인 것도 아니니까 가능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 정도 밑밥 깔았으면은 하는 거 아닙니까?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거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좀 새로운 사람이 새롭게도 해야지 왜 차이가 자꾸 한다는 거예요. 저렇게 있는 사람 이기적이에요. 하시면 네, 개딸들의 정체가 뭔지 참 궁금한데요. 입김 세진 개딸들 당대표 요청 대외 연다. 그럼 개딸들도 체계적으로 이용, 체계적으로 쓰는 거지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이거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답을 주는 곳에는 모른 척 가만히 있고. 맞잖아요, 대표님?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답을 했을 때는 인상 찌그리거나 그 얘기 안 듣고 회피하면은 뭐예요? 원하는 거잖아요. 이재명 당대표 연임 프로젝트 요 3주 전에 재명이네 마을에서 이렇게 팬카페에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당대표 연임해 주세요라는 이런 요구사항이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번 더 우리가 해볼까요? 연임 찬성 반대 한 번 더 해봅시다. 네. 그래서 요 사진 보시면서 요거 아직 임기가 3개월, 4개월 정도 남았기 때문에 뭐라고 이분이 답변은 안 하지만 분위기상 만들려고 하죠. 연임, 대표 연임 찬성 반대 찬성. 단답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들은 찬성표에 눌러주시고 반대한다는 의견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반대 의견 눌러주세요. 연임했을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되겠죠. 그 대표님 생각했을 때 연임한다면 어떤 목적으로 연임을 하려는 걸까요? 시간 끌고 대선 주자급으로서 올라가기 위해서 하는 거죠. 네, 대선 주자급으로 유리하죠, 당연히. 네, 그렇게 올라가려면 대통령 하고 싶다는 마음이 이제 다 드러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좋게 해석해서 100번 당대표 연임하면 윤석열 정권을 조기 종식할 수 있다. 못합니다. 당대표 연임하고는 상관없는 없다. 거죠? 이건 없다. 개인적인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자, 요 제가 사진을 준비한 이유가 있습니다. 요 사진 잠깐 보실게요, 대표님. 저 같이 붙어가지고 저 여태까지 호흡을 잘 맞춰왔어요. 그러면 원내대표가 됐다는 것은 당대표 가능성도 높아 보이죠. 네. 그럼 만약에 기적이 일어나서 아니다. 나는 연임보다는 그냥 다른 사람한테 권한을 주고 싶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한? 아니요. 그렇게 안 될 겁니다. 안 할 겁니다. 자기가 할 겁니다. 끝까지. 그러면 주변에서 멍석 깔아주면 내가 원했던 거니까 그래 알았어 내가 해줄게 이렇게 간단 말이네요. 아니 그냥 멍석 깔아주면 말없이 그냥 어쩔 수 없이 했다 하겠지. 왜냐하면 이분이 당대표 된 것도 대선 후보에서 될 줄 알았는데 안 되고 나서 충격받아서 계시다가 개혁의 딸들이 나서서 예, 저기 구속되지 않으려면 당대표가 돼서 권한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구속 이기에서 어떻게 보면은 구제해줬잖아 아닌가 맞잖아요. 네. 이분이 당대표 하겠다고 스스로 나선 건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만든 게 아니고 그것도 작업자의 특성이지 그것은. 그 내가 가만히 있다고 해주나? 뒤에서 어떤 작업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인천에 그 지역구 내준 송영길 당대표가 지역구 내줘서 거기서 또 당선된 것도 어떻게 보면 저분은 내 실력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여태까지 다 만들어줬네요 주변에서. 그렇죠. 만들어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건 진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더 나와서 예를 들어서 이재명 당대표가 쿨하게 했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기회를 주겠다. 근데 민주당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재명 대표 말고는 당대표 할 사람이 없다. 정 있다면 이분밖에 없네라고 하는데 이것도 의외예요. 누굴까요? 이재명 당대표가 아니야. 민주당에 당대표 할 사람이 없어. 근데 이 사람이 유일하게 생각나. 이 사람은 누굴까요? 목소리 크신 분? 정청래 의원 어때요? 라고 누가 물어봤어요. 정청래 의원이 당대표 하면. 근데 정청래 의원이 원내대표 된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어때요?
올리는 사람 자기 오른팔만 다 하려고 시키려고 하죠. 실제로. 저희가 사실은 원했던 그림은 추미애 당대표 그리고 원내대표는 김용민 이랬으면은 개혁을 확실하게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안 할 겁니다. 정청래 의원이 당대표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잠깐 드리면 어떨까요, 대표님? 정청래 의원이 당대표가 돼서는 안 되는 이유. 소심해요. 예, 소심해요. 말에 유머러스가 너무 섞여 있어서 그분도 사실은 말뿐이지 실제로 이렇게 얼굴만 강하지 인상만 강하지 그렇지는 않다. 인상만 강합니다. 사실 맞아요. 인상만 강할 뿐이야. 예. 정청래가 낫죠라는데 그거에 대한 이미지를 그래서 어떻게 비유를 하면 좋을까요? 그 정청래 의원에 대해서 좀 약간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학원 원장 정도? 됐어요. 여기까지. 예, 그분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이분이 저기 당대표 연임이 거의 50% 이상 지금 진행될 것 같은데요. 그 이후에 만약에 당대표 연임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건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이고, 참 내가 답답해서. 추미애 의원님의 이제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지금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는 이분밖에 없다. 이분 그렇게 거의 띄워주죠. 해야죠. 띄워준다고 보는데 그분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띄워주는데. 네, 맞아요. 아닐 수도 있는 거지. 인생이라는 게 꼭 그렇진 않아요. 네,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현재까지로 해야죠. 제가 조국 그 당대표의 운을 말씀드렸습니다. 조국 당대표의 운이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의 운보다 압살을 합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네. 정청래. 네. 자, 여러분 질문 주십시오. 여기 여러분들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찬성하신 분들 32% 나왔는데요. 찬성한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그게 윤석열 정권과 연관이 있는 건지 아니면은 그 이재명 당대표님의 다음에 대선 대권 구도 때문에 그러신 건지 좀 의견을 주시고 반대하신 분들은 저희가 이야기한 그 부분에 그 같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어떻게 보면 옆에 사람들을 이렇게 자기 사람만 올리는 이런 걸 볼 때는 너무 뭡니까 이 중립적 입장을 갖다 좀 많이 좀 뭐랄까요 좀 폐해가 있습니다. 실제로요. 그냥 지목하듯이 이렇게 옆에 시키는 이런 것들을 볼 때는 문제가 크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만 들으시고요. 네, 백민선 스페라님 저도 알고 있어요. 네, 예, 맞습니다. 메가 스터디하고 관련 있는 뭐 이렇게. 그거 했습니다. 예, 영화관. 부인은 약사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찬성 의견 주신 분은 이재명이 없었으면 민주당이 과연 과반했을까요? 그랬는데 그 반대로 앞에 조국이 없었으면 과반했을까요? 하고 싶은데요. 네, 거기다가 한 술 대가 더 떠서. 윤석열, 한동훈이 싫어서 투표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냥 펴줬다. 왜냐면 제가 어느 분한테 물어봤어요. 이번에 뭐 몇 번 뽑았어요? 그랬더니 그 자기는 그분이 싫은데 그 1번, 3번 찍었대요. 왜요? 그랬더니 아니 그 윤석열 정권 그 싫어서 표를 그냥 줬다. 이번에 심판하라고. 구스 선생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슷합니다. 제 마음과. 사실 어리라는 것도 있는데 어리가 없어요. 여러분 아시죠? 아무나 제명하고 이런 거 보면. 그리고 저는 이미 판단이 섰고요.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박지원은 안 됩니다. 박지원은 네. 안 돼요. 말장난합니다. 하우스님 맞습니다. 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 드리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쏙 들어가 버렸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네. 오늘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오늘 찬성 36%, 반대 64% 나왔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게 벌써 계속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만 그쪽에서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제시한 방법보다는 그분이 원하는 대로 계속 갈 것 같아요.
네, 잠시 뒤에는 3분 특강이 있습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 뒷부분은 저희가 편집해서 오늘 저녁에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